쿵아, 안녕하세요. 쿵푸트 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부천 역곡에 나왔습니다. 여기 가성비 좋고 맛있는 냉면 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아, 따라와. 아버지. 안녕하세요. 식당은 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냉면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비빔냉면 주문하셨고요. 저는 물냉면 주문했는데 음식이 되게 빨리 나오고요. 만두도 주문했습니다. 고기 왕만두 3알 나오고 가격은 3,000원이고요. 냉면은 비빔냉면, 물냉면 전부 5,500원입니다. 곱빼기를 주문해도 5,500원이고요. 좋네요. 기본차는 무생채 회무침 나오고요. 명태 회무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복채 나오고 따뜻하게 명태 육수. 예, 감사합니다. 이거 안 봐봐. 엄청 많아. 여기 냉면 가격은 동일하게 5,500원인데 면도 직접 뽑으시고 육수도 직접 다 만드시는 수제입니다. 면을 부족해서 곱빼기 시켜도 5,500원입니다. 어, 좋네요. 그래서 저는 곱빼기예요. 국물이 되게 깔끔합니다. 되게 새콤새콤한 맛이 적은 함흥냉면 스타일이네요. 면은 쫄깃쫄깃한 함흥냉면. 아빠 만두 좀 드실래요? 아빠 만두. 만두 찍어서 드셔. 드실만해요? 아빠 이거 같이 넣어 먹으면 되세요. 만두, 왕만두.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맛. 만두 괜찮네요. 그죠? 형님 진짜 많아. 형님 진짜 많이 주셨어요. 아, 요즘 냉면 어디 가도 만원 시대인데 5,500원에 아, 좋네요. 배랑 오이랑 그 무김치까지 냉면의 기본 구성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드셨죠? 맛있다. 아, 오늘 순삭한 것 같아요. 진짜 빨리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아, 역곡 상상시장 근처에 위치한 8계열 냉면에서 가성비 좋게 냉면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고 나왔고요. 이쪽 지나다니시거나 냉면 생각나실 때 한 번쯤 들리셔서 식사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굿바이.